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레고 76067 슈퍼 마블 슈퍼히어로즈 11호 제품인데요. 그 중에서 탱커 트럭 공격이라는 제품입니다. 자, 폭발하는 탱커 트럭과 기름통, 풍향계, 호크아이의 모터바이크, 미니피규어 4개로 구성된 스파이더맨과 슈퍼히어로즈 세트를 이용해서 불꽃 튀는 전투 장면을 생생하게 재현하라는 330피스짜리 11호 제품 되겠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나 레고 홈페이지에서 정가가 51,9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 4만원대 초반에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 자, 박스 이미지인데요. 자, 요런 식으로 돼 있고, 스파이더맨하고 비전하고 한 편이고, 캡틴 아메리카라고, 그 다음에 호크아이하고 이제 한 편이 돼서, 이 트럭을 앞두고 이제 싸우고 있는 캐릭터 되겠습니다. 자, 박스 뒤쪽에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다, 박스가 위쪽에 열리면서 이렇게 불꽃이 나오고 장면을 구현을 해놨고요. 왠지 좀 레고 시티에서 많이 보던 거, 그런 거 되어 있죠. 호크아이 오토바이 들어가 있고요. 스파이더맨 들어가 있고, 자, 비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 열리면서 불꽃 발사되는 장면 구현되어 있고, 슈퍼 점퍼로 날아갈 수 있는 기능에서 풍향계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기능 들어가 있네요. 프로모션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설명서는 1권과 2권 두 권으로 되어 있고, 비닐봉투는 세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장으로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마블 슈퍼히어로즈 게임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공항 전투 장면 이런 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추격전 하는 장면들 다 보여드렸죠. 자, 이런 제품에 이어서 아마 마지막 제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요. 뭐 트럭하고 미니 피규어 4개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미니 피규어 빨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미니 피규어부터 보도록 할 텐데. 자, 요게 아마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스파이더맨 새로운 컨셉으로 들어온 제품입니다. 영화 그 예고편에 보시게 되면 아이언맨이 쩔쩔이 하게 되면 이제 딱 등장을 하면서 아이언맨의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를 뺏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는 그런 스파이더맨이죠. 상당히 어렸을 때 스파이더맨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옆에 보시면 옆에도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뒤쪽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슈퍼 점퍼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 그 거미줄 이렇게 펴셔서 손잡이 잡아주셔서 찍 발사하는 그런 장면 들어가 있는데, 이따 슈퍼점퍼는 이따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뭐 자주 보시던 거니까. 자, 이런 미니 피규어 들어가 있고요. 쪼쪼마자 뼈져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보던 거, 자, 비슷한 거 같은 거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비전입니다. 비전 같은 경우에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굴 쪽에 그 여기 위에 보시면 점, 그 부분이 살짝 달라졌, 색깔만 달라졌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자, 이렇게 앞쪽 되어 있고요. 자, 망토 같은 경우 아주 부드러운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 같은 경우 프린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호크아이 같은 경우 작은 오토바이를 한 대 타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캡틴 아메리카가 많이 타고 나오는데, 여기서 호크아이가 타고 나오고 있고요. 앞에 어벤져스 로고 붙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미니 피규어 되어 있습니다. 자, 미니 피규어 들어가 있고요. 인상 쓰시면서 되어 있는데, 뒤쪽은 투페이스로 되어 있고요. 얼굴은 좀 온화한 표정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 이쁘장 한 거 껴주시고, 팔은 한쪽은 이렇게 한쪽이 나와 있고, 한쪽은 일반적인 옷 입고 있는 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열심히 싸우는 캐릭터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풍향계인데요. 자, 이렇게 그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오는지 알려주는 거 그런 거죠. 자, 이제 너무 돌았다. 자, 봐라. 자, 풍향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 이제 바람이 저쪽에서 불어오게 되면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휘날리게 돼서 여기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바람으로 풍향계 대에 들어가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뭐 기름 탱크 같은 게 있는데, 요게 넘어지면 이렇게 빠지면서 우와 떨어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슈퍼 점퍼가 가서 공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슈퍼 점퍼 공격! 자, 이렇게 한꺼번에 넘어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넘어지면서 기름통이 빠지는 거 되어 있고, 생긴 거 아주 이쁘장에 생긴 작은 소품물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불꽃 나오는 부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그 가장 메인 제품인 야 트럭 제품 되겠는데요. 자, 요건 이제 탱커 트럭이라서 이 제품은 뭐 메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높이는 7cm고요. 길이는 25cm. 그 다음에 폭도 7cm 되겠습니다. 자, 앞뒤가 분리가 돼서 요런 식으로 이제 기름 탱크 부분 뒤쪽 빼주시고요. 앞에 트레일러가 들어가 있는데, 자, 앞에 이제 차량 그 운전하는 부분이죠. 뒤쪽에 소화기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더미는 그냥 다른 제품에 들어있던 거 조종사로 넣어놨습니다. 레고 시티처럼 쉽게 위쪽이 열렸다 빠졌다 해서 미니 피규어 끼울 수 있는 부분으로 1인승 차량, 뭐, 작은 사이즈의
노란색 차량으로 이렇게 덮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볼관절로 연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기능은 따로 안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끼우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뭐 록손인가 록톤인가 보통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자, 여기 이제 기름탱크죠. 자, 기름탱크에다 뒤쪽에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 들어가 있고, 또 뒤쪽에 이거 붙이는 게 어디 갔더라? 자, 빠졌네요. 자, 이거를 가져다가 뒤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완성이 된 거고요. 자, 요거 이제 전투하는 장면에서 어떻게 연출이 되느냐, 요거를 돌려주시면 요 위쪽이 열리면서 여기 앞쪽이 밀어서 빠져주는 관찰면 됩니다. 잠깐 돌려볼까요? 하나 둘 셋 슉. 자, 뒤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위쪽이 열리고 앞쪽은 밀어주고요. 불꽃이 이렇게 확 올라옵니다. 자, 안쪽에는 투명 블록을 이용해서 이쁘장하게 되어 있는데 뭐 별로 큰 기능은 아니지만 이쁘장하게 갑자기 탁 튀어나온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런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다시 뒤쪽에다 끼워 주셔서, 자, 이렇게 해서 이쁘게 해주시면, 자, 완성된 제품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단촐한 느낌이 되기도 하죠. 단촐한 느낌이 되기도 하고 뭐 차량이 마음에 들기보다는 아무래도 미니 피규어가 상당히 이쁘장한 제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레고 마블스 저번에 영화 개봉한 11호 제품에 나온 장면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뭐 컨셉 아트 해가지고요. 그 뭐 일정 장면이거나 아니면은 그 영화를 제작은 했었는데 그 중에서 그 저기 뭐야 감독 그 편집을 하면서 잘라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요. 공항 장면에서는 노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쁘장한 제품은 되겠는데 뭐 제품 자체보다는 미니 피규어 쪽에 눈길이 좀 많이 가는 제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11호 제품이 더 나올지 어떨지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자, 하여튼 이렇게 생긴 제품에다가 미니 피규어 히어로들 4명 들어가 있는 제품 되겠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요. 330피스였나? 330피스의 대형마트나 레고 홈페이지에서는 51,900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40,000원대 초반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급하신 거 아니면 인터넷에서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하여튼 재밌게 갖고 노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다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